오늘 저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들녘에 벼들이 무르익기 시작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밤나무에는 밤송이 안에 탐스러운 알밤이 그 모습을 보이고 그 알밤은 무거워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높고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아름답습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아름다운 국화향이 가을을 알립니다. 근처 하늘공원에는 억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로 고추 잠자리가 높이 날아올라 하늘을 닿을 것만 같습니다. 밭에 심어놓은 배추는 초록색 잎을 크게 펼쳤습니다. 알타리무와 김장무도 따라 자라납니다. 2020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온 세상을 보면 아름다운 색깔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치유하셨고 그 치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환경의 저주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 해안 디베라 근처인 달마누다에서 요단 동쪽에 있는 벳세다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서 맹인이라 함은 시각 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맹인을 비하하는 말이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는 것을 알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혹은 귀신 들려 억압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나 무리가 많아 예수님 계신 곳에 갈수 없자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뚫고 병자를 누운 상체로 달아내렸습니다. 이것을 볼때 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를 데리고 온 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그의 의지로 왔다기보다는 안내하는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맹인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받지만 병원에서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22절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맹인이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맹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다음에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더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 세상을 보았는데 이제 보지 못하면 그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 손대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밀려드는 물이 이 틈 사이를 비집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지신다면 이거는 정말로 치료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곧바로 안수하여 주시지 않고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시각장애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발달하였습니다. 촉각이나 후각 그리고 청각이 크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는 안내자의 손에 이끌려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직접 그의 안내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손을 직접 잡으심으로 촉각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의 가장 불편한 점을 아시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약자를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곧바로 그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공공연하게 시각장애인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맹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성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스다 맹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이끌려왔으니 그는 믿음 없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인으로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없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에 맞게 조용히 그를 상담하고 치료하고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 상담이 들어올 때 자신의 문제를 목회자만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알고 중보 기도하여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과 치료는 그 사람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을 뱉는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아주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 뱉음을 당함으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모욕 주기 위하여 침을 뱉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죽음과 질병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음과 질병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죽은 나사로 앞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밝히 볼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환경의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환경의 저주에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제6일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새롭게 만드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 침을 뱉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나 의사가 이것을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신 후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한 환경의 저주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환경의 저주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환경의 저주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환경의 저주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의 저주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치유의 단계에 따라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오늘 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는 즉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몇 단계를 거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다섯 가지로 구분된 헬라어를 사용하여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임시적 치유의 변화입니다. 24절에 쳐다보며 이곳에서 예수님께 안수받은 맹인은 주님의 물으심에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쳐다보는 아나블레포입니다. 헬라어 아나블레포입니다. 이것은 시험적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바라보기 시작하였는데 자기가 뭘 보는 건지 무엇이 보이는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때때로 고통이나 질병이 나을 때 변화가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하신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기도하여 보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엄청난 양이 비가 올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은 잠깐의 치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4절 중반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것은요 헬라어의 블레포에 해당합니다. 영어의 블립에서 유래한 것인데 언뜻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언뜻 본 것입니다. 스크린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언뜻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순간적이지만 맹인은 변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셋은 치유의 구체화입니다. 24절 후반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헬라어 호라오는요 물체를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의 horizon, 수평선, 시야라는 단어와 파노라마라는 단어의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제 치유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물체를 보고 시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갓난아기가 시력의 발달 단계와 같습니다. 갓난아기는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물체를 만져보고 입으로 가져가 그 형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유의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인은 사람들이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위아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난독 증상이 보였습니다. 마치 영적인 눈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전체가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넷은 치유가 깊이 자리 잡습니다. 25세 중반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것은 헬라어로 디아블레포, 줄곧 지켜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치유가 3차원적인 현실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치유가 암시적이고 표면적인 것에서 벗어나 맹인의 전인적인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외적인 치유뿐만 아니고 내적인 치유, 내면에 있는 영과 혼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은 치유의 완성입니다. 25절 후반에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 이 헬라어는 엔블레포입니다. 그 뜻은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앞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단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밝히 보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은 사물을 완전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1.5 이상의 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치유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통과 질병 그리고 치유가 곧바로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맹인의 과정처럼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진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2000년 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니 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만져주시면서 왜 나만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방법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뛰고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는 항상 천국 복음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믿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폐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니 의사선생님께서 약 한 보따리를 싸주셨습니다. 이 약 다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다 먹고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께서 서랍 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더니 이것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의사선생님은요, 무신론자였습니다. 약으로 안 되니 하늘에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죽음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매일 구약과 신약을 읽었습니다. 버스에서도 읽고 집에서도 읽고 어디 가든지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폐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은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성경을 꺼내어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기도문을 마음속에서 계속 외워보십시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촬영한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동안 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2살 조나단 존스가 선생님이 넘겨준 특수 안경을 쓰고 처음으로 색을 보게 된 장면입니다. 선생님은 조나단 존슨에게 안경을 주었습니다. 그 존슨은요, 새로운 안경인가? 그럼 써봐야지 하고 안경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요, 나 멋있지 않니? 하니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존슨은 갑자기 신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눈물을 참지 못하고요, 안경을 벗더니 폭풍 울음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를 꼭 껴안아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생명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을 색깔 없이 보았는데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려고 하더라고요. 색이 없는 세상을 보다가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니 그 아름다움에 울음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쉽게 넘어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벳사다의 맹인을 치유하셨듯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벳사다의 한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